어떤 수를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될수 없는 수에 동그라미 표시하시오라고 했어. 자,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될수 없는 수 뭐가 있을까? 이거 됐죠? 자, 7로 나누었을 때 무언가를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될수 없는 수를 쓰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숫자는 나누어지는 수보다 반드시 작아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돼. 그럼 나머지가 될수 없는 수는 뭐가 있어? 8, 그렇지. 8이에요? 왜냐? 왜? 네? 왜 8이에요? 7보다 작아야 하니까. 7보다 작아야 하는데, 8은 7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지? 소리 잘안 들려, 세림이? 소리 좀 크게 해줄게, 그럼 이제. 자, 7번 문제 한번 보자. 7번 문제. 구슬 90개를 주머니 3개에 똑같이 나누어 담고, 한 주머니에 담은 구슬을 다시 3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구슬을 한 명에게 몇 개씩 줄수 있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문제가 너무 길지? 끊어읽기 해보자. 나누어 담고 라고 했어. 그럼 구슬 90개를 주머니 3개에 똑같이 나누어 담는다고 했으니까 구슬 90개를 3개에 똑같이 나누어 담아주면 얼마? 50 나누기 3. 그러면요. 1은 계산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지. 그럼 답은 30이 되겠지. 그리고 한 주머니에 담은 구슬을 다시 3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이한 주머니에 담은 구슬 30개를 몇 명에게 나누어 준다고? 3명. 그럼 얼마? 10. 그러면은 10개씩 줄수 있다고 쓰면 되겠네. 왜 틀렸지? 계산 잘못했을까? 문제 잘못 읽었을까? 몰라서 안 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틀린 걸 수도 있고. 잠깐만요, 힌트 없고 이쪽이에요. 까먹었죠. 50페이지 7번이야. 90에 30까지만 30까지만 했어? 해요. 근데 이런 문제도 풀수 있어요. 문제 엄청 기네. 읽어드릴까요? 다음에. 우리 앞으로 할게 아니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저가 이걸 만들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저가 정답을 몰라요. 저가 했는데. 왜? 잠깐만. 했는데 왜 정답을 몰라? 뭐지? 곱셈 순서가 곱셈 빼기 더하기 나누기로 했는데 이제 조금 말하자면 이제 윤지랑 아이의 드레스에 대해서 말한 건데. 이제 뭐 이제 파란색 꽃은 몇 개, 핑크색 꽃은 몇 개만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몇 개가 빠졌고 그리고 내 엄마가 다시 몇 개를 붙여줬는데 드레스가 엄마에 대해서 다 10명에게 그 드레스에 달려있는 꽃을 모두 떼어 뭐 주려고 하는데 몇 명이 줄수 있는지 뭐 그런 거 했는데 저거 어떻게 저가 만든 정답을 맞췄어? 정답 아니요 저가 만들었는데 저가 정답을 몰라요. 모르겠어? 네. 왜 만들었는데 정답을 모르겠어? 계산기에 써봐도 이상한 정답은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내줘봐.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게. 네. 자, 여기 앞에 숫자가 비어져 있고, 나눗셈인데, 목만 나와 있네. 그치? 목만 나와 있으니까, 자, 나눗셈을
거꾸로 해주면 되겠네. 나눗셈을 거꾸로 해주면은 뭘로 해주면 돼? 나눗셈의 반대. 반대는 곱하기. 곱하기지. 지워줄게요. 근데 진짜 선명하게 선명하네. 뭔 소리야? 아직 한 살밖에 안 되니 목청 저렇게 커가지고. 자, 35를 반대로 곱해줘야겠지. 35를 곱하기 2 해주면 얼마야? 70. 70, 답은 70이 되겠지. 자, 먹는다. 90을 뭘로 나눴더니 18이 되었대. 90을 네모로 나눴더니 18이 나왔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네모가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어떻게 구해주면 될까? 까다로운 문제. 까다로운 문제야? 자, 어떻게 구해주면 될까? 나누어지는 숫자가 지금 네모 칸으로 비어 있잖아. 그러면은 반대로 90을 18로 나누어주면 돼요. 우리가 두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 했었나? 기억이 아니, 안 했지. 자, 잘 안 나. 헐. 근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잠깐. 너무 겁먹지 마. 너무 겁먹지 마. 세리마.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어. 자, 봐봐. 첫째 자리 숫자 9. 9를 18로 나눌 수 있어, 없어? 있어? 어때요? 없지. 그러면은 두 자릿수까지 봐야겠네. 90을 18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18을 곱했을 때 90에 가장 가까운 숫자 뭐가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18곱셈을 외운다면 좀 간단하네. 18곱셈을 못 외우잖아. 대략적으로. 몇을 곱하면 90이 될까? 자, 나누어 떨어져야겠지. 일단은 나머지가 없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8단 외웠을 때 끝자리 다리는 숫자가 0이 나오는 숫자. 2, 16, 8, 3, 24, 8, 4, 32, 8, 5, 40. 그치, 바로 40이 나오지. 그럼 곱해줘봐. 그러면은 얼마 나와? 바로 45, 1은 50. 90. 그러면은 나누어 떨어지지. 그러면은 이 목, 5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너무 좀 까다로운 문제. 좀 까다롭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그치? 어떤 나라에서는 막 20단인가 막 19단 막 그런 것도 막 100단도 배우는. 인도 아니야, 인도? 네네네, 막 여기 동그랗게 이마에 그려져 있는 나라. 인도, 인도. 인도가 엄청 수학의 큰. 나라예요. 엥? 인도가 수학 만들어진 나라야. 수학이 만들어진 나라가 인도야. 영이 만들어진 나라 아닌가?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뭐 만들어진 나라? 들었어. 영. 영? 그러니까 숫자가 만들어진 나라. 그거 그럼 곱셈 나눗셈 여기 거기서 다 만들었어요? 거기서 만들었어요. 아니야. 이거 자, 몰랐다. 그러면은 여기 11번 문제 한번 보자. 11번 문제 한번 읽어보자. 11번 문제, 16, 6, 1, 2, 6? 어떻게 있는 거지?
기차로 그치. 20km를 달리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리터의 연료로 몇 km를 달릴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말만 나오고. 자, 하이브리드 빼고 자동차라고만 그냥 생각을 해봐요. 자동차가 6리터로 90km를 달린대. 그러면은 1리터로 몇 km를 갈수 있냐고 물어봤어. 그러면은 식 어떻게 써주면 될까? 90 90 나누기 1? 90 나누기 1이라고 쓴 거야? 90 나누기 1은 90이잖아. 그러면 90km 갈수 있는 거야? 자, 6리터로 90km를 갈수 있다 그랬어. 1리터로 몇 킬로미터를 갈수 있냐? 라고 했지? 그러면은 90km를 6으로 나눠주면 1리터에 몇 킬로미터를 갈수 있는지 알겠지? 답은 양 아이 15 15km겠지? 하이브리드는 뭐고 1차는 뭐고 하이브리드는 자동차의 종류 중에 하나고, 리터는 연료의, 리터는 액체 종류를 셀때 말하는 그 종류 중 하나야. 스포츠카 아니, 액체 종류.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 아, 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차가 스포츠카는 아니에요. 스포츠카 트럭 버스 엄청 많지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이거 왜 틀렸지? 자, 이거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이번에 봐봐. 맞는 거 이번에 실수로 쓰임이라 썼다. 2번을 왜 쌤이라 썼어? 인생. 그러면 2번 답 뭐야? 이번은 몇 표? 어디? 왼쪽, 1. 오른쪽. 그렇지. 앞에 있는 숫자가 크니까. 그 다음에 18번 문제. 이것도 왜 틀렸지? 틀릴 이유가 없는데? 왜 1번은 틀리고 계속 1번은 맞고 1번 틀리고 2번은 맞고 왜 이러지? 나 1번만 계속 틀리네. 1번 틀렸어? 1번 한번 보자. 1번 왜 틀렸을까? 75 나누기 8 해보자. 불행이 찾아올 것 같아. 불행 찾아올 것 같아. 그럼 여기다가 뭐 써줘야 돼? 9와 72, 아니 3. 여기다가 3을 써줘야 돼? 언니 9라니까요. 여기에는 몫을 써줘야 되잖아. 9와 3.
9와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근데 왜 뭔가 틀렸어? 고랭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고랭이 되지 않을 것 불행이 왜 찾아? 같아요. 홀수는 행운의 숫자고, 짝수는 불행의 숫자인데, 계속 불행의 숫자만 맞고 있어요. 불행의 숫자에 계속 동그라미 되어 있잖아요. 그럼 불행의 찾아. 미신이에요. 아니에요, 저 진짜. 미신이에요. 전민이 그래요, 진짜예요. 저 그래가지고, 그때, 뭐지, 그때 저번에도 수학계 계속 2번만 틀렸는데, 그래가지고 엉덩만 어지고 곡물도 쏟고 그랬어요. 6가지의 불행이 왔어요. 곡물 쏟고 엉덩만 가지고 옷 갈아입고 친구 발에 걸려서 넘어질 뻔하고, 계단에서 넘어질 뻔하고, 괜찮아. 그런 거는 모든 사람이 다 겪을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선생님 왜 늦게 왔냐고 막 그래 쏘란 눈을 쏘아보면서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 아스 선생님 아스 마스? 마스 선생님이 째려보고 그랬어? 네 니체 자, 21번 문제 한번 보자. 자, 이거 앞에, 자, 나누어지는 숫자가 비어있네. 그치? 자, 나머지 일단 빼고 생각해보자. 까오웨이. 나머지 일단 빼고, 몫이랑 나누어지는 숫자를 먼저 어떻게 하면 돼? 나머지 숫자를 곱해? 곱해요. 곱해봐요. 21 곱하기 4. 아, 이래서 4, 2, 8, 84. 84. 자, 나누어진 숫자를 이제 한번, 아니, 이렇게, 나머지 숫자를 이제 고려를 해줘야겠지? 네. 나머지 숫자는 그럼 더 더해주기만 하면 돼. 해. 더해주기만 하면 돼. 86. 답은 86이 되겠지. 자, 여기 문제는 싹다 틀렸네. 왜 틀렸을까? 두 개는 그렇게 맞췄다. 22, 23, 24까지 다 틀렸는데? 자, 22번 문제. 4개씩 포장된 마카롱이 몇 상자 있어? 6상자 4개씩 4개씩 포장된 마카롱이 6상자. 총몇 개? 24개. 24개를 한 명에게 몇 개씩 나누어줘? 5개 얼마야, 그럼? 나눠게 해봐요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고사이시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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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몫은 사고 나머지도 사게 사가 되겠지. 잘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자, 그 다음에 동화책 35권과 위인전 48권을 책꽂이에 모두 꽂으려고 합니다. 책꽂이 한 칸에 8권씩 꽂는다 그랬어. 35권과 48권을 모두 꽂는데, 자, 더해주면 얼마야? 이런 건 완전 못하겠다. 이 완전 자신이 없다. 83이 되겠지. 잘안 사요. 그러면은 이 83권을 한 칸에 몇 권씩 꽂아? 8권씩 꽂는다면 몇 칸이 필요한지 구하래. 83을 발로 나눠주면. 선생님은 저희 학교에서 제일 많이 일주일에 제일 많이 들어간 수업이 뭐게 뭔지 수학. 알아요? 네. 그리고요? 영어. 안녕, 안녕. 맞았지. 선생님 맨날 똑똑하지? 수업. 야.
나이스한 컨텐츠만 딱딱해. 난 몫은 얼마고 나머지는 얼마예요? 아니요, 대단하지 않겠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쓰면 된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3이 낳는다고. 8이름 그치, 총. 몫은 10이고, 나머지는 3이 나왔네? 근데, 책꽂이가 모두 몇 칸이 필요한지 풀이과정을 쓰라 그랬어. 자, 근데, 책꽂이를 10칸만 만들면은 80권만 꽂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3권이 남잖아. 이 3권도 나머지도 꽂아줘야 되겠지? 네, 83. 그치, 83이니까 이 3권도 나머지 꽂아줘야 되겠지? 네, 그럼 84. 책꽂이가 10칸이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이 10칸에서 한칸 더. 네. 한칸더 하면 몇 칸이야? 11칸. 11칸. 답은 11칸이라고 써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10개 만들었는데 그게 남아가지고 여기다가 한칸더 남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 이렇게 그렇지. 서랍처럼 그렇지. 만들어가지고 쏙 열면 한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수학은 근데 왜 많은지 좀알것 같아요. 왜 맞는지 알것 같다고? 네, 왜 수업이 많은지. 왜? 생활 속에서 많이 쓰니까. 그렇지, 그렇지. 생활 속에서 많이 이거 쓰니까. 생활 문제예요, 다.